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동 제약입니다. 코드 번호가 009290이 되겠고요. 금일현재 시간 2021년 1월 28일 오전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강동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건강 드링크 음료 부분에서는 따라올 회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요 자리 10,000원 미에서부터 9,400원까지 좀 낙폭이 이제는 조금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손상이 되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저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충분히 많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오래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더 13,350원 자리를 터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에 대해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 좋은 날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강동제약을 우리가 좀 보실 피, 어, 실적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3,00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보시면 135억, 당기순이익이 307억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게 흠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 2%에서 4.27%까지 소폭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61%로 굉장히 낮고요. 당좌 비율은 106%로 괜찮다. 그리고 유보율은 903%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을 갖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굳이 실망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강동제약은 이 바이릿이라고 하는 이 여성 성욕 저하장애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내년부터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강동제약은요, 거기다가 이 바이넥스라고 하는 괜찮은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CB라고 하죠. 전환 사채를 무려 200억 원이나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에다가 좋은 기업에다가 200억을 투자를 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이넥스라고 하는 회사는 바이오지만 적자 기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바이넥스는 영업이익이 51억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15%나 될 정도로 마진율 또한 결코 낮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굉장히 좋은 기업에다가 전환 사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바이넥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잘 가지 못해서 소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전혀 훼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피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날짜를 누르시면은 될것 같고요.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하시기 전에 있어가지고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 이렇게 장 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면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